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. 이 대표는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습니다. 이 남성은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대표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